오늘 아이톡톡 수업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게 출발합니다. 아빠! 네! 아빠 언제 왔어요? 아빠 맞지? 학교? 와, 많이 바뀌었네. 좋다, 기대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또 어린 아이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도 지금 됩니다. 혹시나 문제 푼다고 하는데 문제 틀려가지고 애들한테 아빠의 체면을 깎지 않을까. 아이 얼굴 봐서라도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수업. 오늘 잘할 수 있겠죠? 모범생의 자세 첫 번째. 필기구부터 챙기는 아버님. 실제 수업을 함께 한다니 긴장되신다네요. 내가 다 떨린다. 오늘의 수업은 방과 후 수학 시간. 저 동아리 활동하면서 아이톡톡을 자주 사용했을 때 아빠가 옆에서 제가 아이톡톡을 하는 걸 보고 항상 궁금해는 하셨는데 제가 태블릿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려워하신 적도 있고 또 제가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먼저 해볼 엄두를 못 내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아이톡톡과 친해지고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학습하고 추천 학습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시작하세요. 아이톡톡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콘텐츠로 보충 심화, 학습 경로 등을 추천해 주는데요. 일단 주어진 시간 안에 개별 학습에 따른 수학 문제 풀기부터 시작합니다. 문제 하나 풀고 나면 다음 거 이건 뭘? 이게 아 여기 있네. 분자네. 분모는? 그러면 분모가 6이면 6 넣고 촬영 전 수학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혹시 당황하셨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잠깐만. 그냥 잠깐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거 지우는 거 어떻게 지워? 이렇게 지우고. 시간은 모두 흐르고 만점을 위해 필기 방식까지 동원한 수학 풀이의 결과는 들렸어요. 이거 아니 어떻게 입력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아버님이 낯선 수업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야무진 우리 지우가 아버님을 꼭 닮았나 봐요. 예전에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었지만 아이톡톡 수학은 언제든지 틀린 문제와 해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네요. 아 이런 게 진짜 필요해요. 단순한 학습이 아닌 이해하는 학습을 지향하는 올해 9월 처음으로 공개된 아이톡톡 수학. 칭찬합니다. 맞춤 학습을 위해서 문항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는 작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뭐 단순히 덧셈 문제, 뺄셈 문제가 아니라 한 자릿수의 반올림이 있는 덧셈 문제, 그리고 그중에서 영상이 있는 문제, 이미지가 있는 문제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분류해서 그 문제를 틀리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알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 듯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인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 활동들을 수집하려고 합니다. 한 문제를 맞았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여러 번 답안을 바꿈으로 인해서 솔직히 자신감 있게 풀었는지 아니면 좀 자신감이 부족했는지 이런 활동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첫곡도 용감의 1특공에 관련된 문제를 이미 톡톡 수학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지우와 함께 풀어보시겠습니까?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학교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교육 플랫폼 아이톡톡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들과 함께 경남교육 아이톡톡 플랫폼에 접속하셔서 한번 같이 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돼. 실생활에서 렐로 생각하는 매너 뚜껑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단순 공식이 아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요즘 수학. 학부모인 저에게도 신세계였습니다. 분수 표현이나 지수 표현 같은 게 어렵게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이런 태블릿을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조금 더 쉽게 앱을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런 좋은 경험 하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아이들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습 분위기도 좋고 문제도 학생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르게 나온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AI가 학생의 수준을 진단해서 거기에 맞게 문제를 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학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별 강의를 듣는 것과 똑같은 그런 수업이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생각보다 올바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선생님의 정성이 더해져 스스로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진행된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 그 진가가 느껴집니다.